전시를 보던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심상사진이군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심상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떠오르는 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찍기 전에 사진가의 마음이 무엇을 찍어야겠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경우입니다. 주제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예를 들면 나무를 찍어야겠다 혹은 꽃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해당 대상을 찾아 나서는 경우입니다. 사진 찍기가 처음부터 의도적이고 의식적입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사진가들은 이런 사진 찍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찍을지 특정하지 않고 사진을 찍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촬영지에서도 마음 가는 대로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는 경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마음 가는 대로 찍는 사진이 심상이 아닐까 하는데 그것은 의식하지 않는 마음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꿈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매우 생뚱맞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의식, 즉 무의식이 어느 시점에서 수면 위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진은 심상이 아닌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무의식에 기대어 사진을 찍는 경우만 있을 뿐인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사진의 길을 연 미국의 스티글리츠는 말년에 구름을 찍어서 더 유명해진 사진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의 구름 사진을 열심히 보고 또 봐도 잘 찍혀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훨씬 잘 찍혀진 구름 사진은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진은 생각도 안 나고 주목도 받지 못합니다. 많은 구름 사진이 억울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찍어도 스티글리츠가 찍은 구름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티글리츠는 본인이 찍은 구름은 구름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즉, 구름을 통해서 마음의 상태나 이제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관을 드러냈다는 뜻이죠. 그러니 구름을 찍어 본인의 철학을 드러낸 셈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진을 찍는다면 깊이면에서 이미 스티글리츠의 적수가 될 수 없지 않을까요?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에 빠져 사진을 찍었다면 그게 초보적인 발상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름 하나를 찍어 놓고 그것이 마음을 표상하는 이퀴벌런트라고 즉 마음과 등가라고 멋진 이름을 붙여놓긴 했는데 그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좋은지, 슬픔이 있는지, 분노한지 등등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본인만 알고 있는, 본인만이 대상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으니 우리야 알 수가 없지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전경자의 사진을 봤습니다. 사실 스티글리치 구름처럼 누구나 찍을 수 있는 별로 특별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권위 있는 이루상을 받고 주목하는 사진가로 떠오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이 점이 전경자의 사진을 보는 핵심일 겁니다. 사진이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인덱스적 요소라고 하죠. 이퀴발런트와 매우 유사 개념인데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감기에 걸리면 발열이 있다거나 기침을 하는 것이 감기의 지표성이죠. 전경자의 사진이 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찍혀진 사진 너머의 사진가의 생각이나 마음이 궁금해지는데 스티글리치 구름사진처럼 전경자의 사진은 그것을 거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도 찍지 않고 명확한 것도 찍지 않는다는 사진의 특성이 단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벽면에 깨진 콘센트, 행거에 매달려 있는 옷걸이, 뒤통수만 찍힌 여인, 이런 것들은 왜 찍혀진 것일까요? 분명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주목받지 못한 대상들이죠. 그것은 마치 다이아나 버스가 찍은 인물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정면보다 뒷면에 대한 관심, 미와 추를 함께 보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경자 사진에는 많이 보입니다. 아마 사물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없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대상들입니다. 이제 조금씩 사진가의 마음이 읽혀진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진 직설 최권수였습니다.